온라인 영상을 통하여 또 유튜브를 통해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주의 한없는 도우심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바울의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던져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바울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만사에 부끄럽지 않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1장 20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만사에 부끄럽지 않는 삶. 그럼 우리가 뭐가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가? 먼저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움이 없고 사람 앞에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것을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어느 한 순간이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늘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이 되기를 원하는 또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 앞에서 복음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우린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에 조금도 부끄러워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복음 전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교회 나가는 걸 어떤 때는 성경 찬송을 보자기 싸가지고 어느 누구도 모르게 할 때도 있을 정도로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때가 와서 이렇게 믿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복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원드립니다. 또한 소망이 부끄럽지 않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소망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소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되기를 소원한다면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럽지 않는 일꾼 되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더 나아가서 또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고난을 받아도 주님이 능히 지켜줄 확신을 하기 때문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시리에 부끄럽지 않기를 소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과 똑같은 소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재림할 때까지 재림주를 만날 때까지 우리의 소원은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온전히 담대하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랬습니다. 바울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담대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것도 어떤 때는 담대하고 어떤 때는 비굴하지 않고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에 담대해야 되는가? 먼저 해야 할 말에 담대하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면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과 삶의 핍박과 회방이 다가올 때에 위축되지 말고 짓눌려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하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이사 황제 앞에서도 어떤 누구 앞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비굴하지 말아야 돼요. 환경과 형편에 얽매여서 약해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말할 걸 똑바로 말해야 돼요. 아닌 거는 아니어요. 죽음이 와도 분명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말을 담대히 하잔 말이에요. 누구 겁이 나서 잡혀가기 때문에 죽음이 오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 이거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말하면은 인본주의로 살지 말고 신본주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몸 하나를 내 생명 하나를 주님을 위해서는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말에 대해서 담대해지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신앙 안에서 담대하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도는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냐?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확신은 믿음을 믿는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확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것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담대해져야 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여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는 어디 담대해야 되느냐? 기도에 담대하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은 들으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에 담대한 것은 바울 자신의 뜻대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주실 것을 믿고 담대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신분주의가 되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가 되면은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사로운 우리가 기도가 되고 아전인습격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되면은 그 담대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기도의 담대함을 갖기를 주여는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기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아무 공로 없지만은 더욱더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면은 주님은 받아주시고 그리고 은혜로 넘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전도에 담대하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데는 담대해지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입을 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전도에 절대로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할 때 성령님이요 나에게 입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면은요 나도 모르게 성경의 말씀도 주시고 나도 모르게 그들의 상대방 가슴에 성령의 불이 가서 박힐 정도로 꼭 필요한 말씀과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고 그게 아니면 그 가정생활 모든 것을 다 알게 만들어주셔서 그것을 잘 풀어서 얘기해 주면 곧바로 그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저도 체험도 했고 또 보기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안에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 1장 20절에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습니다. 내 몸에서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서 자기 몸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근본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은 어차피 피조물뿐인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만물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근본이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면은 또 만물은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모두 그 발 아래 복종해야 마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므로 그분께 우리는 순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은 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님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죽더라도 주님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 밖에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 밖에 죽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죽는 자는 뭐냐? 땅의 수고를 그치게 되고 쉬는 날이 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도 우리는 유익하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주 밖에서 죽지만은 이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지금 무엇입니까? 그저 안전 인수격으로 자기 중심의 소원만 가지고 지금까지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소원을 통하여서 우리는 귀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사의 부끄러움이 없기를 소원했습니다. 오늘 우리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온전히 담대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비굴하지 말고 말에 대해서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말에 대한 책임도 질 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담대해지기를 바랍니다.
확신된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에 담대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주저주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지 말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를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근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더욱더 이 바울의 소원이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나의 소원이 되고 마음속에 시금석이 되어서 재림 주님을 만날 때까지 변치 않는 신앙 생활을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았지만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서 힘들 때도 많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소원을 통하여서 이제 귀한 것을 깨닫게 된 걸 감사합니다. 만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는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말에도 담대하고 믿음에도 담대하고 기도도 담대하고 우리도 은혜 속에 담대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